힘드시죠 촬영. 괜찮습니다. 오케이. 야, 너 왜 안 진죠? 그 오빠 땡겨서 그래. 그 오빠 땡겨서 그래. 내가 땡겨서. 아니 아니. 또? 내게 조카할게. 왜 어 왜 안 짓지? 무서운가? 저를 보지도 않는데요? 지금은 아까하고 다르게 짓는 게 조금 없네요.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처음 겪는 일이에요? 오셔서. 네. 아. 원래 했던 줄로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저 때문에. 아니요. 줄을 놔둬보세요. 아, 이렇게요? 예. 그리고 한번 가보시죠. 그래도 뭐 괜찮으면 안녕. 네? 안녕. 괜찮아요? 네. 또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아마. 너 줄에 네가 밟히니까 어색하구나. 네, 이거는 강아지 건가요? 아니요. 아니, 저희 건. 아, 예. 여튼, 오케이. 어, 문제 없는데? 문제 없는데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낯선 사람이 왔는데 이러는 거 처음. 괜찮아요? 제가 줄을 밟을 거예요. 놔두고 한번 이야기해보죠. 네, 줄을 밟을 거예요. 지금 제 눈에 가장 보이는 건 보호자님의 눈이에요. 오케이. 네, 너 지금 나한테 짖으려고 왔잖아. 그래서 왜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안 놓고 있는 거야. 왜? 눈물을 또 보이셔. 어? 마음 아파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왜? 혹시 뭐 지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괜찮아요? 네. 네. 아니 좀 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이 확 이렇게 울적해지셨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떤 저 때문에. 뭐?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키우려고 열심히 키우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잡으러 가자. 이따 우리 잡으러 가자. 이 아이가 예쁘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 챙겨줬던 건데 그게 제가 이 부분을 놓쳐서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이고 꼭 배워야 할 교육인데 이제 와서 한 번에 다 겪게 하려고 했던 저를 미워할 것 같기도 해서 그것도 조금 무서웠고 이렇게 만든 저도 너무 싫어서 미안해서 또 울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꼭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휴지라도 좀. 에어컨도 좀 꺼진 것 같고. 네네네네. 됐어. 됐어.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아내 여자분들은 내 반려견을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들은 내 반려견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가 같이 길을 걷다 넘어지면 네. 어떻게 하시나요? 웃죠. 야, 너 뭐냐, 너? 야, 똑바로 걸어.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 딱 보면은 엄마 같아, 엄마. 이제 엄마. 조력을 넘어 선택을 통제하는
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게 되면 성장을 방해하는, 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나에게 의지해야 너가 행복하다 라고 계속 잘못된 걸 가르쳐주는, 그래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게 불행한, 다른 면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학대라고도 해요.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왜요? 또 눈물 흘리죠. 떠오르요. 어떡해. 여자분들이 그냥 큰 눈물이 옹달샘이야. 펑펑펑펑 쏟아져. 아무래도 저런 경험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께서는 당황을 안 하시는 거고요. 전혀 당황을 안 하는 거죠. 우선 제가 느끼는 건 풍부하게 대화를 못하네요. 다양하게 대화를 못하네. 그게 사회성이 이제 좋은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체 원하지 않고 그냥 짜증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감정으로만 표현을 하면 꽤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영상 보면서 느꼈거든요. 네. 보호자님의 이제 추측상 독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녀왔던 그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변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잠도 못 잤고 비행기 소음도 심했고 그게 한 세네 번을 반복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제 싫어진 게 아닐까. 우리 남편분은 어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괴롭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괴로웠나? 이게 비행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는 단기적이지 않을까? 그럼요. 뭐 비행기 안에 뭐 독일에서 한국까지 한 10시간이면 오는데 또 보호자님의 과잉 보호가 한 몫을 했다. 맞아요. 네, 그 심지어 막 목줄이 뭐 세니 그거 가지고도 막 눈물을 흘리니. 그러니까. 아이고. 아끼시는 마음이. 우리 남편분이 보기에 독일에서 우리 아내분이 강아지를 대하는 어떤 태도와 한국에 돌아왔었을 때 이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비슷해요? 아니면 뭐 좀 달라졌어요? 어때요? 비슷해요? 네. 그럼 그건 차이가 없었네요. 네네. 그러면 혹시 독일에서도 네. 자기 강아지를 이렇게 예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못 본 것 같아요. 흔치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영상 보고 위에서 뭘 했냐면 이랬어요. 3일이면 된다. 아 정말. 위에서 형님 3일이면 돼요. 라고 했는데 이 3일을 누가 견디는 거냐면 보호자가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호자가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교육을 할 때에 예전에 상담을 좀 훈련만 하고 상담을 잘 못할 때는 3일은 저 여자 부모님의 몫이죠. 그렇죠. 견디셔야죠. 네. 여기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뭐 할 건 없어요. 그냥 저 조금씩만 움직여볼게요. 네. 일어났고요. 제가 요 정도까지 왔어요. 저한테 네, 괜찮아요. 예, 줄 놓으세요, 놓으셔도 돼요. 네, 만약에 이 친구가 달려온다면은, 괜찮아요. 네, 가까이 이렇게 한 발짝만 갈게요. 형님이 말씀하시기로, 못 물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너 죽을래? 라고 하는 이런 엄포를 좀 놓는 것 같기는 한데, 달려드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또 제가 저기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보호자님이요. 일어나셔가지고 이쪽 의자까지 한번 와보실까요? 네? 자, 괜찮아요? 네? 아이고, 너 짖는 것만 딱 배웠구나. 네, 괜찮아요. 놔두셔도 돼요. 네. 얘가 이제 제가 비키는 순간 보호자님한테 올 거거든요. 그때 보호자님이 이 친구한테 저리 가라고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빠르게 오고 편하게 오고 단거리로 쉽게 최단거리로 올 수 있게 노력했을 텐데요. 이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놔둬보세요. 흥미로운 예. 일어나시고 있어보세요. 저걸 보고 짖네요. 보통 이때 보호자님들은
보호자님들은 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다른 데로 가보세요. 저로 가보세요. 알았어. 이게 좀 무섭고. 지금도 어떤 걸 보고 좀 으르렁거리죠? 일어나서 가까이 한번 가볼게. 이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너 지금 뭔데? 라는 느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가까이 갈까요?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아마 얘 보시면요, 눈을 끔뻑, 끔뻑, 끔뻑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보호자님의 태도가 아니어서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못해요. 그냥 안에 꿍 하고만 있어요. 지금 하는 건 별건 아니고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네. 떨어져,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거절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친구가 보호자님한테 뭔가 하고 싶었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음을 배우는 거예요. 네. 훈련이 착착착착 네, 잘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잘하셨어요. 이번엔 이쪽에 앉아가지고요. 이리온 한번 해볼 건데요. 이리 오면 이렇게 잡거나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앉았는데 무릎이 올라온다 치면 벌떡. 무릎만 댄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를 떨어뜨려야 돼요. 한번 무릎 대고 한번 앉아보실까요? 네, 이리온 해볼까요? 네, 괜찮아요. 이리온. 네. 네. 네, 나쁘지 않아요. 그때 손만 살짝 내밀어 볼게요, 이 친구한테. 제 그땐 지금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저 보호자님 아까 영상에서도 봤는데요. 살짝 일어나다가 얘 살짝 스쳤거든요. 정말 살짝 스쳤거든요. 근데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뭘? 뭐가? 공기한테도 미안해야 되겠다. 미안해, 미안해. 약간 다시 아까 그 자세 취하시다가. 네. 미안해가지고 지금 웃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보호자님 여쭤볼게요. 보호자님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네. 진짜로 좋아요? 네. 정말, 정말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죠? 네, 맞아요. 좋은 보호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오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 개 훈련은 네. 사실 개 훈련도 목적이죠. 네. 하지만은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님들. 맞습니다. 보호자님들 교육이 또 이게 우선이에요. 바꾸게 만드는. 보호자님을 저 배움을 주는 것이. 저희 기회 훌륭하다의 주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네네.